그런 너에게 이젠 이렇게 아픔만 남겨서 너 떠나고 너의 미소 볼 순 없지만 항상 기억할게 너의 그 모든 걸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날 이제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헤이유가 박재현 씨의 무대 아니 스타킹 프로그램이 와. 하는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이 와. 됩니다. 네. 다운받고 싶던데. 정말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케이리 오빠가 진짜 저의 마음을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셔가지고 너무 설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 지금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상하다 보니 또 꿈을 꾸다 보니 네.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스타킹에서 같이 뚜빗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승 씨가 너무나도 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네. 그리고 경희의 박수를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아~ 천일 동안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란 믿어왔었던 걸. 오늘 출연 자국에서 진짜 라이브로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전혀 안 믿깁니다. 그런 줄 너만 알고 있었지. 우와. 헤어지자 어머. 나를 잡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 줄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 언제 그 전일 동안 들었었나요 혹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었나요 다시는 만나지 마요 이 전일 동안 두 번째 주인공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20, 30대를 위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상수동 이승환 하늘애라고 합니다. 하늘애씨 환영합니다. 아, 아니, 저는 진짜 멀리서 오시는데 네. 선배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외모랑 이렇게 그 느낌까지 완전 아치하시고 아까 그 스탠드 마이크 세워놓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포즈까지 영상에 나온 거랑 진짜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예전보다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네. 나이가 많아도 이승환 씨가 훨씬 더 많겠죠. 예. 이승환 씨 뭐라고요? 지금은 저는 이승환 씨인 줄 알고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데 가까이 오니까 윤일상 씨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 윤일상 씨도 이렇게 따라주십니까? 예. 아니 근데 이승환 씨의 이 모창을 네. 진짜 오랜만에 오늘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왜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승환 씨의 모창을 왜 갑자기 이렇게 예.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CEO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6년 전에 가수로 데뷔를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UCC가 유행이라 이제 회사에서 한번 천일 동안 한번 노래하는 걸 한번 올려보자.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알아봐주고 뭐 제2의 이승환이다 뭐 이런 수식어도 불러주시고 하니까.